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일본 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네네. 다시 스튜디오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 꽤 긴 시간 다녀오셨는데 이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네네. 일주일 거의 일주일 못 만나고 또 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도 어저께 본 것처럼 저희는 뭐 벌써 연차가 그렇죠. 그 시간이 정말 이 건방진 소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살 것 같다. 네. 정말 정말 시간이 빨리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맞습니다. 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뭐 이제 4월 지나면은 1분기가 끝나죠. 그죠. 그죠. 뭐 이게 여러분들은 시간 어떻게 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알차게 잘 쓰시면서 좋은 시간들 많이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타리스트이자 페달 개발자 네. 매튜 훉스에 의해 설립된 1981 인벤션스는 본다이 이펙체 존 애슐리와 함께 4년간 공동으로 개발한 프리앰프 디스토션 페달 DRV를 선보이며 현재 하이엔드 이펙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모델로 유례없는 인기를 끌고 있는 1981 인벤션스는 개발 단계부터 심플하지만 멋진 디자인, 다양한 컬러 테마로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유닛이 생산될 때마다 완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1981 인벤션스 DRV의 새로운 컬러 핑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워낙 1981 인벤션스 DRV는 컬러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그죠.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색깔도 보여드리고 굉장히 그리고 뭐 풀가를 통해서도 그죠. 많이 보여드리고 뭐 다양한 컨텐츠 뭐 안 넣은 게 없죠. 그죠. 다양한 컨텐츠에서 저희가 이 제품을 다뤘었는데 실제로 이 뮤지션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 뮤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 페달 이미지만 찍어서 페달보드를 인스타에다 올리는 맞아요. 계정들도 채널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채널들에서 꼭 올라가 있는 페달이고 제 페달보드 위에도 한 대가 지금 올라가 있고 네네. 이 일종의 색깔놀이죠. 맞아요. 색깔놀이입니다. 색깔놀이긴 한데 이 컬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요. 이 기가 막히게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컬러가 출시되면 맞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특이한 매력을 갖춘 페달이다. 근데 이런 색깔놀이가 사운드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색깔 정말 예쁘고 화려하게 뽑아낸다고 한들 이 사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좋지 않으면 그래 니들끼리는 그렇게 많이 찍어봐라. 우리는 안 산다. 이게 될 텐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외에서도 이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색깔이 한정판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품절이에요. 항상 사이트 들어가 봐도 그 색깔만 딱 나와 있고 솔드아웃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핑크가 소량 입고가 됐기 때문에 1981 인벤션스 DRV 평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기다려왔던 컬러야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서두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자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워낙 이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MR 없이 짧게 들려드린 후에 네네네. 예, 은총 씨가 준비해 주신 MR을 가지고 사운드도 추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오랜만에 좀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뭐 클린 톤이 뭐 중요합니까? 네네. 이게 영상이 너무 그쵸? 많아서 그냥 걸고 시작을 해보죠. 네. 걸고 실시간으로 좀 우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네. 우리가 좀 이쪽으로 하면 하이가 더 그쵸. 올라가고 이제 컷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뭉뚱하게 나는데 저는 좀 볼륨 좀 많이 좀 네. 챙기는 편인데 아 그리고 여러분 그게 있군요. 이제 800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800 소리는 여러분 좋습니다. 처음 들어보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 렉탐에서도 네. 장비들이라든지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음식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산 활어인데 굉장히 이 고수가 정갈하게 두께까지 동일하게 이 썰어낸 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날 것 그대로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정제된 듯한 느낌의 날 것이라서 굉장히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DRB의 매력이 컬러도 컬러지만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특유의 네. 쫄깃쫄깃하고 약간 퍼지한 느낌의 그쵸? 사운드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가 늘 막 퍼지하다 퍼지하다 표현할 그 갈갈함이 있죠. 그쵸? 그 뭔가 약간 바삭바삭한 크런키 같은 느낌. 그쵸. 뭐 크런키 이제 초콜릿 거기 있죠. 근데 이 보통 이런 느낌의 거친 느낌, 퍼지한 느낌의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면서 이 뭔가 연주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사운드들도 같이 물론 그게 또 매력이긴 하지만 그죠. 연출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워하셨던 연주자들도 1981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적당한 퍼지한 사운드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컨트롤의 범위를 좀 넘어갔을 때 이런 그 퍼지하다라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으로 떠오르는 페달이 있습니다. 렛이죠. 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약간 광적으로 이게, 예, 그 이게 특히나 어떠한 영역의 이펙터들에서 약간 광신적인 그게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또 렛이거든요. 맞아요. 뭐 그래서 이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게 튜브 스크리머를 이유는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냥 아니 808 아니어도 나는 튜브 스크리머 이거 좋던데 이런 게 있는데 뭐 렛 쪽 사운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 이건 렛이지.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머프 쪽 아 이게 머프지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그 딱 느껴지는 어떤 그 매니아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의 페달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다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뭐 좋은 당연히 다르기 편한 그런 게 있지만 렛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그 딱 이 사람들이 딱 좋아하고 계속 한 평생 되게 잘 쓰고 근데 하지만 저처럼 예전에
랩 사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어렸을 때 관심이 없어서 그냥 프리패스 해버리는 네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1982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은 다 가져오되 그쵸? 누구나 써도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 이제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팬더 앰프에다가 이제 물린 사운드 오늘 이제 마샬에 이제 물린 사운드가 이제 나갔는데 실제로 저희가 늘 이야기도 말했던 거지만 페달 친화력이 되게 좋은 맞아요, 페달입니다. 맞아요. 이게 참 좋은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리뷰를 이미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계속 말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컬러 맞습니다. 그 핑크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해외에서도 보면 핑크랑 아니면 오히려 그 페달 매니아 분들 중에 그냥 블랙으로만 네네. 맞추는 분 있어요. 온 그 모든 페달을 거기에도 이제 블랙 에디션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1982는 색깔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거를 색깔별로 컬렉팅하는 유저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뭐 한 말씀 약간 개인적인 이 그 살을 보태자면 지금 어쩌면 여러 가지 시대 중에서 이제 뭐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세상으로 네. 저희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뭐 네. 디지털이 저희 주변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대디지털 시대에 지금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날로그 장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엔 또 나중에 이 시대를 넘어갔을 때 이 그 뭐랄까 정말 빈티지 기어가 또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기술력이 이제 거의 끝까지 오면은 왔지 뭐 더 나아서 뭐 못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축적된 데이터들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매 안 하신 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관심을 가지다가 아니 나 핑크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시는 분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뭐 컬렉터가 됐다면 다양한 컬러를 소유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근데 DRB는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골라서 하나만 구입하셔도 맞습니다. 사용을 해보시면 큰 만족을 주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